오늘은 간질환의 특효를 보이는 단풍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풍쥐는 전국에 습기가 많은 반그늘에서 많이 서식하고 잎이 단풍잎과 비슷하여 단풍쥐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500m 이상의 높은 고지대에서 주로 자생하다 보니 가을 버섯 산행을 다녀온 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좀단풍쥐와 장이나물 괴불딱쥐, 개발딱쥐, 가야단풍쥐 등으로 통용됩니다. 새순은 맛과 향이 특이하고 식감이 매우 좋아서 봄철 쌈이나 비빔밥 등의 산채로 즐겨 먹으며 나물의 여왕이라는 예칭이 따릅니다. 가을에는 뿌리를 포함 전초를 그늘에 말려서 약재로 활용되고 중풍과 위장염, 동맥경화, 고혈압 및 당뇨에 쓰입니다. 그리고 관절염과 신경통의 효능이 탁월하고 이때 사위질방이나 골쇠보 등의 다른 약재와 배합했으면 90%의 효능을 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단풍쥐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고 베툴론산과 글리세롤 성분이 당뇨와 간세포 보호 및 신장세포에 유효한 작용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방간과 간경화, 황달로 인해 간이 나빠질 때 잘 해독시키며 새살을 도단하게 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 한국생명화학회지에서 보고한 논문자료에는 간에 대한 알코올 대사 활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색 추적하였습니다. 단풍쥐 추출 성분들은 알코올 대사 억제와 알코올 대사 촉진에 대해 활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에서의 알코올 탈수소 효소 활성으로 숙취 효과도 있음이 실험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술 중독이나 독성 물질로 인한 간세포를 빠르게 회복시키면서 간독소 문제로 인해 간이 파괴되는 것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국식품과학회지에서는 단풍쥐 열수 추출물을 300ml를 처리하였을 때 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습니다. 단풍쥐 열수 추출물은 항산화 활성 증가 및 간세포의 활성을 감소시키고 TNF 분비를 억제시킴으로써 간 손상을 예방할 것으로 판단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한본초학회지 단풍쥐는 대식세포의 생성을 억제하고 단백질 발현의 하향 조절로 항염증 효과가 있음이 사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염과 대장염 위염 등의 체내염증을 제거할 때도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단풍쥐는 항암실험을 통해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효력이 있었습니다. 이는 성균관대학교에서 밝힌 단풍쥐 뿌리에는 터펜과 리그난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뿌리에는 비특이적 유해한 세포 독성을 보였고 종양 억제 활성이 있음이 밝혀져 암치료에 유용함을 시사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간에서는 암치료를 위한 약재로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단풍쥐 지상분은 피부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과 피부염증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산림개발원 연구에서는 단풍쥐의 멜라닌 생성 억제 효능이 나타나서 주름살 및 노화를 막는 피부 미백 소재로 활용이 가능함을 시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저하 효과를 가진 기능성 음료 개발에도 최근 특허가 등록이 되었으며 동의대학교에서는 당뇨합병증에 유용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단풍쥐의 카페오일키닉사는 퇴행성 뇌질환을 막아 중풍 및 치매에도 효과가 있었고 특별한 부작용도 없었습니다. 단풍쥐는 줄기와 잎 뿌리까지 채취해서 깨끗이 씻은 다음 그늘에 잘 건조시켜 쓰시면 됩니다. 말린 것은 5에서 10g의 대추를 넣고 달여서 하루 2-3회씩 식사 후 음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잘게 가루내어 꿀물에 타서 먹거나 알약을 만들어 쓰셔도 좋습니다. 외용제로 피부질환에는 잎을 잘게 찧어서 상처에 바르거나 붙여서 쓰면 피부염과 상처가 곧잘 아물게 됩니다. 단풍쥐는 별다른 부작용에 대한 문제는 없었지만 약재로 이용 시에는 인뇨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단뇨증이 있는 환자는 적당량씩 복용하셔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